그나마 장관급 이상 공직자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도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올해 10명이나 임명된 대통령 특보와 청와대 수석, 정부 부처 차관 등이 그런 경우인데요. 뉴스타파가 이들에 대해 검증해봤습니다. 먼저 김재춘 신임 교육부 차관입니다. 김재춘 차관은 연구비를 받고 정책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과거에 작성한 용역 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재춘 신임 교육부 차관이 영남대 교수 시절이던 지난 2012년 7월 교과서 전문기관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행한 정책연구보고서입니다. 교과서 대여제 도입 가능성 분석이라는 제목. 모두 53쪽 분량입니다. 김재춘 차관이 단독 연구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보고서는 이보다 1년 6개월 전, 2010년 12월에 자신이 연구 책임자로 참여해 교육부에 제출한 교과서 활용성 재고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정부 영역 보고서와 그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김 차관은 당시 교육부로부터 1,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2년 보고서의 2장과 3장, 그리고 결론에 해당하는 5장, 정책 재연의 내용을 보면 2010년 정부 용역 보고서를 짜깁기해 옮겨놨습니다. 내용은 그대로 두고 연구자를 연구진, 3등급을 3등급, 확대되었다를 확대 도입되었다 등으로 문구만 살짝 바꿔놨습니다. 연구보고서 핵심 논지에 해당하는 제3장은 이전 연구보고서 4장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확인됐지만 출처나 인용 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3장에 나오는 미국 사례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2010년 연구보고서 4장. 교과서 대여제와 관련해 미국 매사추세츠 스프링필드 공립학교와 캘리포니아 노드워프 고등학교 등 미국 사례 3곳을 설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보고서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사례만 간단히 제시한다고 밝힙니다. 그런데 2012년 보고서를 자세히 확인한 결과 캘리포니아 사례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엉뚱하게도 매사추세츠 스프링필드 공립학교의 자료를 붙여놨습니다. 2012년 연구보고서 9페이지. 캘리포니아 주의 각 학교에서는 새학년이 시작되기 전 교사들에게 교사용 교과서와 참고서를 배부하고 다음과 같은 서약서를 쓰게 한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 제시해놓은 서약서. 캘리포니아 학교가 아닙니다. 매사추세츠 스프링필드 교육청의 서약서 양식입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엉터리 집필은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캘리포니아 사례를 설명하는 대목인데도 매사추세츠 스프링필드 자료가 계속 나옵니다. 네 번 연속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김 차관은 2010년 보고서를 베끼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엉뚱한 자료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한 겁니다. 이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참고 문헌에서도 반복됩니다. 2012년 연구 보고서의 참고 문헌. 본문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캐나다, 온타리오 등의 예시가 적혀 있습니다. 역시 2010년 연구 보고서의 참고 문헌을 그대로 옮기면서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오류입니다. 이렇게 엉터리 보고서를 제출하고도 김재춘 차관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얼마 정도 되나요? 요거요? 예. 요거는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요? 예. 아. 연구재단 측은 자신들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털어놓습니다. 세밀하게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나요? 세세한 것까지는 검토는 안 하고 위원회에서 이제 전반적인 거에 전반적인 상황을 보는 거지 어느 곳까지는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재춘 차관이 작성한 이 연구보고서는 책자 형태로 만들어져 교육부 등에 보급돼 있는 상태입니다. 취재진은 교육부와 김재춘 차관에게 연락해
연구비 천만 원을 받고 엉터리 보고서를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공식 답변을 통해 인용과 출처의 누락은 실수였으며 연구 기간이 매우 짧아서 서둘러서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몇 가지 실수가 있었던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전 자신의 연구 보고서를 제대로 베끼지도 못하고 엉뚱한 도표와 자료를 붙여놓은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어 연구비까지 받은 행위가 교육 연구자로서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 있을까? 김재춘 차관에게 직접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산행연구 보고서를 유학에 쓰면서 산행연구에 이제 캘리포니아 따로 있고 그 이 양식 메사추세츠 따로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를 내가 이제 좀 그 정신을 쓰면서 아, 구분을 못하고 같이 그냥 같은 문장에 좀 넣은 게 뭐 제 불찰이죠. 그 부분은 뭐라 하면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지난해 7월 김명수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과 가로채기 그리고 연구비 횡령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장관 후보자 지명이 철회됐습니다. 영남대 교수 출신인 김재춘 차관은 2010년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이후 박근혜 대선 캠프와 인수위 전문위원을 거쳐 박근혜 정부 초대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맡아 교육정책을 주도했고 지난 8일 교육부 차관에 임명됐습니다. 뉴스타파 박중석입니다.